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여성전문종합병원 차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 내려서 8번 출구로 100m 정도 신논현역 방향으로 가시면은 차병원 신축 건물이 나옵니다. 아직 개원 전입니다. 개원은 2021년 2월 15일 날 개원할 예정이며 그날부터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의 모습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약재와 영상 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1층에는 로비와 카페가 있으며 2층에는 내과, 산과와 수납 입퇴원이 가능합니다. 3층에는 수술실과 회복실이 있고 5층에는 분만실이 있으며 6층과 7층, 8층 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층과 10층은 호텔 라마즈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층부터 16층까지 호텔 객실이 있고요. 17층에는 카페와 객실이 있고 마지막에 옥상에는 루프 가든이 있습니다. 차병원은 기업처럼 차병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전세계 8개국에 66곳의 의료기관과 1개의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차병원의 모태가 된 것은 1960년 서울시 중구 초동에 차산부인과가 그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정도 지났었고 차병원에서 탄생한 아기만 해도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 차병원은 차병원 사거리에 있던 차병원이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겨서 새로운 영업 형태를 구성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하 6층과 지상으로 봤을 때 17층과 루프까지 하면 18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전문 종합병원으로서 현재 저출산 시대에 아이와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축 건물 강남차병원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